이제 칼슘 이런 음식들로 섭취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건강하랑 강남허준 박용환 원장입니다. 우리 성인들은 음식으로 하루에 1000에서 1200mg의 칼슘을 따로 섭취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인들을 조사해 봤을 때 하루에 500에서 700g 사이로만 칼슘 섭취를 한다고 해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절반도 못 미치는 양을 먹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칼슘, 뼈와 치아의 구성 성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근육을 잘 움직이게 하는데도 칼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혈액을 응고하는데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뇌 신경을 전달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울하거나 너무 기분이 안 좋거나 감정 기복이 심하신 분들은 칼슘 부족을 한번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칼슘이 꼭 뼈와 치아 이런 데뿐만 아니라 우리 온몸을 구성하는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라든지 다른 구성 물질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칼슘이 부족하면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건데요. 또 반대로 칼슘이 너무 많이 들어와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에 칼슘 섭취가 2500mg을 넘었을 때는 소화불량이 생기고요. 또 칼슘을 보충제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먹었을 경우에는 너무 많은 양이 들어왔을 때 2010년도에 영국의학협회지를 메타 분석한 결과 30% 정도의 신경경색 확률이 더 높아진다 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 물론 이 연구 결과는 메타 분석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높아진다 혹은 반대로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논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칼슘을 인위적으로 보충제로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었을 경우에는 석회화가 많이 생긴다든지 신경경색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는 다른 문제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 한번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중요한 칼슘에 다른 보충제가 아니라 당연히 음식으로, 식품으로 먹는 것은 굉장히 안전하고, 그리고 웬만큼 많은 양을 먹어도 다른 항산화제라든지 미네랄 영양소들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안전하고요. 그리고 아까 성인이 하루에 700mg 이하로 먹는다는 것처럼 음식들을 양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칼슘 양이 지나치게 많아지지 않으니까 이제부터 음식을 조금 더 신경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칼슘 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뭡니까? 바로 우유 아니면 치즈 이런 것도 올리실 건데요. 사실 우유 속에 칼슘이 많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100mg에 120에서 150 사이 정도가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우유는 칼슘을 들어오기에는 좋지만 다른 건 뭐가 안 좋냐면 칼슘의 흡수율도 안 좋고요. 유당불내증 때문에 우유 자체가 흡수가 안 되고 장에 트러블을 일으키기 때문에 오히려 칼슘을 조금 섭취한다고 다른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요즘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죠. 이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의 정도라면 녹황색 채소만으로도 충분히 섭취를 할 수 있습니다. 녹황색 채소의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같은 경우에 100g당 100에서 180mg 정도의 칼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시금치가 가장 많다고는 하는데, 문제는 시금치는 칼슘의 흡수율이 조금 떨어져서 브로콜리나 케일 같은 경우에 칼슘의 흡수율도 50% 이상이 되고 100g당에 180mg 정도의 칼슘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녹황색 채소를 많이 드시는 거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이런 녹황색 채소에는 비타민C라든지 혹은 칼륨이라든지 다른 영양소도 많기 때문에 다른 면으로도 건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두 번째로 추천해드릴 음식은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 100g 안에는 146mg 정도의 칼슘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것만 해도 우유보다 훨씬 더 양이 많죠. 그런데 두부는 아주 순수한 고단백질 음식인데 이 단백질이 몸에서 흡수되기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단백질의 주요 공급원이기도 하고, 이소플라본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의 대체적인 성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중년 여성분들이 나중에 골다공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될 때 두부를 드시는 것을 추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강추드릴 칼슘 음식은요, 100g당 300mg이 들어있는데 바로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같은 경우는 칼슘도 많은데 비타민 E, 비타민 K 같은 이런 비타민들도 많고요. 두부만큼이나 좋은 단백질을 들고 있고,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혈액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자, 식물성 음식 중에서 칼슘을 섭취할 수 있는 것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녹황색 채소뿐만 아니라 두부, 그리고 아몬드 같은 것을 한번 꼭 여러분들께서 섭취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칼슘을 많이 섭취할 수 있는 것 중에 뭐니뭐니 해도 아마 멸치나 정어리를 많이 듭니다. 정어리 같은 경우는 100g당 350mg 정도, 그리고 멸치 같은 경우에는 100g당 500mg이 넘는 칼슘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유의 4-5배 정도의 칼슘이 들어있는 거죠. 대신 멸치 속의 칼슘은 대부분 다 멸치의 뼈에 있기 때문에 멸치 자체를 통째로 먹어야 되겠고요. 물론 조리하거나 이런 과정이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칼슘을 가장 많이 그리고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공급원으로서 최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멸치로 다시 국물을 낸 국물에는 이 칼슘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멸치를 뼈째 이렇게 먹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칼슘은 우리 온몸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인데요. 이 칼슘을 영양제로 따로 먹었을 때의 논란이 조금은 있습니다.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음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한데요. 그럴 때 챙겨 먹을 수 있는 음식들에 대해서 오늘 정리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음식들 식당에서 꼭 챙겨보시고요. 칼슘이 필요하신 분들께 이 정보를 공유해주세요. 건강한